지적이고 귀공자 같은 고마운 외모가 돋보입니다. 게다가 감미롭고 뛰어난 가창력은 어린 소녀 팬부터 누나들까지 여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이 남자의 호흡, 엄연히 호당이라는 거. 그래서 더욱 오묘한 매력이 넘실대는 남자 이승길 씨와 함께 합니다. 보사시한 피부와 귀여운 미소로 대한민국 이모님들이 술렁술렁술렁술렁거립니다. 이승기 씨가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야, 오늘.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기 씨. 아니, 오늘 지금 원래 저희가 10분 모시거든요? 네. 근데 막 터져. 자리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승기 씨 뒤통수만이라도 보겠다. 네. 하는 우리 청취자 두 분 앉아 계세요. 네. 야. 아, 사실 뮤직쇼에서 네. 방청객과 같이 하는 라이브들이 처음인데. 네. 되게 이상할 거네요, 어색하고. 예. 별로죠, 되게. 아니, 아니요. 좋은데요. 네. 스튜디오가 진짜 좋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컨셉이에요, 별로. 네. 별로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색해요. 네. 저도 어색하거든요. 어색한 것보다 부담이 돼요. 네. 부담. 요렇게 가까이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화내. 와. 근데 여기서 노래해야 돼. 네. 그죠? 와. 심지어 뒤통수까지 감시당하고 네. 있어요. 아. 처음 만나면 어색하지만 뭐 좀 있으면 편해질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바쁜 와중에 또 리메이크 앨범 내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자, 일단 이번 앨범. 네. 저희 뮤직쇼에는 처음 나와서, 러브레터 나오셨었지만. 네네. 네. 처음 나오셨으니까 어떤 곡들, 어떤 앨범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일단 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라는 두 번째 리메이크 앨범인데요. 네. 이번에는 저번과 조금 다르게 또 남자 선배님들의 노래만 네. 리메이크했고 네. 타이틀곡은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 줄 거야라는 조규만 선배님의 곡입니다. 다 줄 거야. 네.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지금. 네. 아니 뭐 이승기 씨가 워낙 요즘. 네.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무슨 노래를 해도 그냥 뭐 네. 다, 누나들은 좋아해요. 아, 아니에요. 네. 자, 오늘 경라를 찾으신 이 방청객분들 계시는데 원래 저기 저희가 출석 체크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걸 주네? 해요? 해도 돼? 다 몰래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 되죠? 이거 다 꺼려해. 다 꺼려해. 안 할게요 그냥. 김씨 계시고 홍씨 계시고 정씨 계시고 많이들 계십니다 이거. 예. 하지만 보이는 라디오로는 얼굴이 다 나가고 있다는 거. 뭐 어떻게? 아 죄졌어 애들에. 아니 이승기 보러 온 게 무슨 죄야 이게? 아 진짜 근데 네. 너무 궁금한 게 제 사실 네. 자주 보던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네. 당당하게 안 오신 분도 계신지 저 네. 너무 궁금해요 사실 항상. 그러니까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일 간다고 하고. 방송에 와 있다라는 거짓말. 네. 다들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여기. 아, 다들. 네. 아, 아. 대부분은 그렇게 오셔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출석 체크를 안 하고 네. 바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크게 얼굴이 나가고 있다는 거 그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얼굴을 이제 가리고 네. 지금. 야, 아무튼 좀 바쁜 와중에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에 이승기 씨 나온다니까 게시판에 이 이모 팬들이 정말 대거 몰렸었는데 신청글들이 주로 이런 거예요. 가까이서 보고 싶다. 한번 만져보고 싶다. 하루만 데이트해보고 싶다. 아, 감사합니다. 야, 대세는 이승기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밖에도 계세요, 지금. 네. 밖에도. 반갑습니다. 못 들어오신 분들. 네. 플래카드 들고, 승기 스님. 승기 스님? 네. 승기 스님 왜 승기 스님이야?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승기, 그리고 승기사. 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밖에 네, 네. 못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야, 오. 저희가요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야 밖에 있는 다 들려요. 다 들려. 어떻게 이승기 씨 보여요 지금? 네. 우와 그렇구나. 와, 최첨단이다. 이승기 씨 손 한번 흔들어 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반응이 없어. 손을 흔드는데 저러신 분들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승기 씨 사랑하시는 분들 다 같이 함성 소리! 와, 감사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오늘 아무튼 저 이승기 씨 밖에서 보고 계시지만 마음껏 즐겨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야,
활기찬 바람. 와, 처음이에요. 근데 저 바깥에 오디오가 픽업되는 지는 처음 알았어요. 저거를 저희 전에 개편 전에 PD. 네. 그래서 저거를 해놓고, 그리고 바로 이걸 뜯어주셨어요. 자, 아무튼 오늘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좀 있었어요. 네. 예. 먼저, 류청선 씨. 대학에서 전과를 해서 국제통상학과로 간 걸로 아는데, 그 전공을 택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해 주셨네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학업의 뜻을 품고, 네. 큰 뜻을 품고 이제 가신 줄 알겠지만, 졸업을 하고 싶어서 갔어요. 꼭 졸업을 해야 돼서. 근데 일로 가면 졸업을 해?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원래 제가 신문방송학과로 들어갔는데요. 신문방송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신문방송학과. 아, 정말요? 예. 방송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예. 실습이나 그런 게 많다고 해서. 예. 그건 조금 제가 자신이 없어서. 실습하기에는 또 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어떻게 펜으로 해볼 수 있는. 네. 과로 옮겼어요. 그래서 국제통상학과. 네. 근데 굉장히 또 잘 그 경영대 안에서는 굉장히 또 제일인 과라서 지금 사실 나도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네. 국제통상학이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큰 역할을 하는. 그죠. 어떻게 왜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잘 안 다니는. 틈틈이 나가는데 사실 네. 열심히 그러니까 시간 나면 꼭 가요. 가는데. 좀 열심히 다닌다고 야, 근데 학교 가면은 되게 좀 창피하죠. 예. 학교 가면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네. 되게 난리가 나겠는데요? 안 난리 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은근히 바랄 때도 있어요. 학교가 학교라는 공간이 네. 공부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공부지만 예. 이제 다른 세계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같이 애들하고 짧은... 모여가지고 농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아, 농구 같은 경우는 친구가 없어서 못하고요. 야 네. 이승기 씨가. 친구가 없어요. 나만 왕따, 저도 학교 다닐 때 왕따였거든요? 아니요, 저, 아니, 왕따인가요? 왕따 그게? 아니에요? 아, 저는, 예, 왕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거까지는 아니고. 왕따인가? 밖에서 보면 왕따인데, 저 혼자 인식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따야? 왕따요. 자, 아무튼, 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남수리 씨는, 이성의 이런 모습 정말 깬다는 점이 있냐고, 질문을 미리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성을 봤을 때, 네. 아, 이게 진짜 깬다, 이거. 에이, 뭐야. 그런 거, 솔직히. 깬다. 예. 그니까, 이건 정말 난 여자 모습 중에 이건 싫다. 그런 거.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너무. 아, 너무 좋겠죠. 다 좋은데. 너무 들이대? 아니, 너무 차라리 들이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들이대는 게 낫고. 내숭이 싫구나. 너무 내숭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너무 호들갑스러운 것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이제 너무 과한 리액션. 뭐든지 과한 거. 과한 리액션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내추럴한 게 좋죠. 그러니까. 그죠. 네. 네. 뭐 밥 먹었냐는 질문 하나에 와 막 이러면은 부담되죠.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좀 한번 라이브 좀 이제 청해봐야 되는데. 네. 바로 이제 그 노래죠. 진짜 부담되는 거 아시죠? 코앞에서 네. 불을 좀 꺼드리죠 밖에. 불도 끌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 스위치가 있는데. 그러면 되죠. 완전 꺼 그냥 확 꺼버려. 예, 네, 좋아. 좀 이제 괜찮죠? 좋아요. 네. 들쑥스럽죠? 네네. 이야 좋네. 자 이승기 씨의 다 줄 거야 우리 라이브로 한번 박수로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실컷 울어 눈물 속에 아픈 기억 떠나보내요 눈에서 감싸줘야 해 난 내게 너무나도 부족하겠지만 다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을 많이 지쳐있던 거야 그동안 자꾸 야외가는 너를 보면 느낄 수 있어 너무 힘이 들 땐 실컷 울어 눈물 속에 아픈 기억 떠나보내게 내 품에서 Mm-hmm.